솔직히 필리핀에서 내가 좋아하는 지금 현재 정치인이 있어. 두테르테. 이 사람 봐봐. 마약 이런 거에 범죄? 범죄와 전쟁을 하잖아. 안 좋은 그냥 싹 다 없애버리려 하잖아. 응?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한 그런 무력, 그런 시위대들을 그냥 뭐 무력으로 진압해버리고. 얼마나 상남자야. 안 그래? 어? 그렇잖아. 내 말 틀려? 이 필리핀 상대로 유튜브 하는 한국인들 잘 들어. 나는 니들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. 아, 니네들이 필리핀 상대로 하는 그 유튜브 컨텐츠가 돈에 미쳤구나. 어? 내가 한국인이잖아. 한국인을 잘 알잖아, 그치? 너희들의 그런 동선이나 이 말투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진짜로 인위적인 게 보이는 말이야. 난 너무나도 보여. 내가 연예계 출신이니까 대학교 방송연예학과를 전공하고 연예계 있어서 연예인이 하는 전공이라고 배우고 연예인 많이 만나보고 동선이나 뭐 대본 이런 것들 다 배웠던 사람이야. 애들 보면 딱 그런 게 보여. 진짜 그런 거에 특허적인 사람들 키가 안 나는데 너희들은 그거 나한테 키가 안 나고. 그리고 요번에 니들뿐만 아니라 나가면 안 됩니다. 그런 행위를 멈춰주세요. 보여주세요. 라고 하는데, 자, 애국이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. 나도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서로 다른 거 없어. 다른 거 뿐이야. 정치인들도 나 같은 정치인들이 있고 이들 같은 정치인들이 있어. 이들 같은 정치인들이 평화로 함께 지내요. 처음에 말했지, 이게 다 인정. 그냥 이게 저의
나에 대한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냐 그런 것이 들려. 아 진짜 나 이거 심한 욕하고 싶은데 누구나 다 잡아가지고 내게 장난치지 마 다가와 my baby girl I need you girl.